다들 내가 와, 어서 오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식사 아직 못했습니다. 오늘 이사하고 약 먹고 계속 잤어요. 자, 현지 시간 7시 반인데 그래도 우리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 근처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슬슬 캐내봐야 됩니다. 동네 탐방을 좀 해봐야 돼요. 동네 탐방 레고. 근데 이쪽 골목이 가로등이 아직 별로 없네. 유명한 좋은 콘도들 이렇게 많은데 길 자체가 너무 어두워. 야,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난 거 찾아볼까요? 한 바퀴 돌아보자. 만난 거 찾자. 와, 근데 여기도 길거리 음식은 많네. 길거리 음식도 많고 과일도 팔고. 맥도날드도 있어. 대형 슈퍼도 있고. 대형 슈퍼도 있어 여기. 야, 이쪽이 생활권이 아주 괜찮네. 여기가 님만 해민 쪽인데 마야몰이랑도 굉장히 가까워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다.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나는 하이에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단점이 뭐냐면, 단점이 공항이 옆에 있잖아요. 비행기 소리가 너무 커. 그게 단점이야. 여기 아디다스 있네. 하루 날 잡아가지고 쇼핑해야 되는데. 좀 뜨끈한 거 국물 있는 거 먹고 싶어. 목이 좀 편해, 지게. 어묵국수 그런 거 땡기는데. 여기도 식당이 꽤 많은데, 저 안에 식당 가서 먹을까? 원님만, 여기 원님만이에요. 내일부터는 또 이제 님만 거리 또 살벌하게 돌아다녀야 되겠구만. 아이고, 오늘 여기 야시장 여나? 오늘 여기 야시장 열리나요? 여기 열리나? 저번에 먹었던 그 굴전. 저번에 먹었던 그 굴전은 진짜 예술이었어. 여기 야시장 열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똠양꿍인데, 똠양꿍은. 똠양꿍은 어제 많이 먹었어. 사파리님 또 7개 감사합니다. 사파리님 7개 고마워요. 주변이요? 요 시장 바로 앞에 여기 있는 게 여기 이스틴. 여기 이스틴, 이거 호텔인가? 요 바로 앞이에요. 사람은 겁나 많아. 우와. 여러분들, 콘이랑 버터랑 우유. 야, 이거 겁나 맛있겠다, 이거. 야, 옥수수를 삶아가지고 이걸 만드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야, 저거 진짜 맛있겠다. 마야 바로 옆에 야시장이 있다고요? 마야 바로 옆에 야시장? 그럼 이 야시장이 아니라는 거네? 잠깐만요. 여러분들 시야 공유 좀 할게요. 자, 제 카메라가 또 이거 야경 찍는 거는 깡패야. 밤에 화질 개 좋게 나와요, 제 카메라가. 자, 여러분들, 이게 마야몰이에요. 이게 마야몰. 이게 마야몰인데, 마야몰이고, 이렇게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마야몰인데, 좌측으로 가야 되나요? 이쪽으로? 저로 갑니까? 마야몰 아니면 저쪽으로 갑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스틴 호텔이 여기 있고, 님만 해미는 반대 방향이라고요? 근데 지금 문이 열어 있는 거죠? 나 갔는데 만약에 문이 안 열려 있으면 나 확 짜증날 것 같아. 나 솔직히 그냥 여기서 먹고 싶어.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아 근데 이동했다가 문 안 열려 있으면 와 나 개빡칠 것 같아. 제 호텔 이름이 더 님마나. 님마나에 제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 콘도에. 이쪽이에요? 방금 온 길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럼 그 맛있는 국수집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여기가 이제 원님만. 아 저쪽이요? 요 골목입니까? 아 그럼 저 앞에, 저 앞에서 건너야 되는데? 어 이쪽 골목 안으로 뭐 이것저것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긴 또 마사지 샵이구나. 어 이건가요? 아닌데 이거 어묵국수가 아닌데. 그냥 여기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먹읍시다. 야 여기가 어 그래도 여기는 현지 사람들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975년부터 운영한 식당이야 여기. 일단 오늘은 여기다. 오늘 여기 조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 그리고 다 본토 사람이야. 현지인이야. 사람이 많아. 밥 먹어봅시다. 아 여기는 볶음 요리도 있네. 볶음 요리도 따로 팔아. 자 여러분들 이제 주문할게요. 아, 아. This is one. 여기 일단 메인 돼지고기 국수. 어. 돼지고기 국수 그냥 일단 제일 메인 요거 한 개 시키고. 아 목살구이가 있네. 돼지고기 목살구이가 이게 여기 메인 메뉴인데 그거 한 개 가고. 새우 샐러드가 있는데 새우 샐러드 한 개 시켜볼까? 나 또 새우 좋아하잖아. 오빠가 이거 좋아? 응? 만두 태국 스타일. 아 맛있어요. 만두 튀김. 아니야 만두 튀김은 괜찮아. 어. 요 this one. 새우 샐러드 한 개 시키고. 오케이. 오케이. 아, 워터. 워터 is okay. 아. 아, 씨. 아, 유마 힐링 님도 식사에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 메인입니다, 여러분들. 돼지고기 어묵국수. 이게 메인이에요. 포크 누들이야. 일단 국물부터. 맛있을 때 그때 여기 식당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맛 없다. 그럼 다시는 올 일이 없어요. 면도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육수가 좋다. 육수가 좋아. 고춧가루 한번 타보겠습니다. 여기 내가 봤을 때 이거 돼지 간이거든? 돼지 간도 들어와 있어요. 돼지 간이 있어. 순대 나오는 딱 그 간인데. 간에서는 돼지 냄새가 너무 난다. 간에서는 요거 돼지 냄새가 너무 나. 아, 요 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또 메인 중에 한 개. 이거는, 어,
목살 화로구이야 그냥. 목살 화로구이. 요거 일단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sauce? Sauce. 아, 네. 아. 아, 좀 밍밍해. 소스를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돼지고기 국수는 일단 육수랑 맛은 너무 좋은데 여기 간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간은 돼지 비린내가 너무 나요. 난 개인적으로 이 간 별로야. 근데 이 육수 자체는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고 내가 찾던 그 어묵국수? 어묵국수랑 돼지고기 국수의 그 조화, 내가 찾던 그 맛이야. 그리고 목살은 그냥 목살만 먹으면 그냥 목살 바베큐야. 목살 바베큐인데 이 소스가 되게 맛있어요. 아, 이 소스 맛이 굉장히 진하면서도 상큼해. 그냥 그런 고추장의 중후함이 있는데 약간 그런 과일 향도 나요. 그냥 약간 진하면서 되게 상큼한 소스인데 소스가 되게 맛있어요. 그 다음에 새우 샐러드. 나 치킨 양념 맛이랑은 완전 달라. 치킨 소스랑은 완전 다르고 요게 이제 새우 샐러드인데 새우 샐러드가 되게 따뜻한데? 새우를 이거 가서 삶은 건가? 근데 새우 맛이 샐러드에 들어가는 새우가 따뜻하니까 되게 매력적이다. 새우 샐러드. 아. 각종 야채와 새우의 향인데 베이스는 새콤달콤이야. 아, 육수를 굉장히 진하게 잘 뽑았는데 아, 돼지 간을 왜 넣지? 돼지 간이 확 깨는데? 아, 잠깐만. 돼지 간이 안 들어간 걸로 제가 한 개 맛을 볼게요. 뼈다귀탕도 있는데 이게 여기 메인인 것 같거든요. 뼈다귀탕? One. 뼈다귀탕도 제가 한 개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바쿠테 같은 건데 근데 여기 있는 뼈다귀를 삶는 게 아니라 바베큐를 해서 국물 안에 넣어줘요. 온 김에 여러 가지 맛을 한번 봅시다. 이야, 바로 나오는데. 그럼 여기 식당 이름이 태국어밖에 없는데 야 이건 아예 영어 이름도 없어. 야 사진은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알아내서 여기 국수집 이름이 구이디아오 찬머이야. 오케이 찾았다. 구이디아오 찬머이. 아 이거 뼈다귀탕. 여러분들 뼈다귀를 보면 아 이거 숯불된 이 뼈다귀 고기가 타 있어. 딱 이렇게 구이를 해가지고 국물에 넣어주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이거 국물 먹고 땀 흘리니까 몸이 확 깬다.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이거. 아 남아가 국물을 잘 만들어. 아,
국물을 어떻게 넣으면 만들지? 고기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뭐 고기가 아주 연하네. 쭉 뜯으면 떨어지네. 매력있다. 아, 일단 고기 엄청 연해요. 아, 여러분들, 이게 고기가 구웠던 거니까 이게 바베큐 맛이 난다. 응? 야, 진짜 신기한 게 국물 안에서 올라온 고기인데 뼈다귀에 바베큐 맛이 나. 아, 고기 구워진 거 봐봐. 그러니까 갈비탕 안에 있는 갈비에서 바베큐 향이 나. 육수는 돼지고기 육수 향도 나는데 어묵 향도 나. 자, 아, 이거 맛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뭔 맛인지 기억이 안 나. 양이 너무 적었어. 뭔 맛인지 이거 평가하기가 좀 애매해. 끝? 아, 다 끝? 뼈다귀 당 다 떨어졌대. 아, 아쉬운 대로 아까 돼지고기 국수를 한 개만 더 먹어보겠습니다. 또 맛 평가 하려면 좀 제대로 해줘야 되니까 아직 제대로 맛을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어느 날 음식이 제일 입에 맞냐고요? 딱히 안 맞는 데가 없어요. 음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못 먹는 음식이 이제 거의 없어지지. 저는 어릴 때 편식이 진짜 심했어요. 라면 끓일 때 라면 안에 야채 스프가 들어가면 라면 다시 끓이라고 그랬어. 야, 우리 엄마가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라면 끓일 때 라면 스프가 들어가면 안 먹었어요. 왜? 야채를 싫어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내가 어릴 때 편식 진짜 심했어요. 자, 여러분들, 평점 냉정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위치가 어디냐. 아, 여러분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치앙마이 몬놈솥이라는 디저트 카페가 있는데 여기가 되게 유명해요. 근데 이 디저트 카페 바로 옆에 있는 두 식당입니다. 이게 식당이 한 개가 아니야.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두 식당이에요. 한 개는 국수집이고 한 개는 볶음 요리집입니다. 볶음 요리집부터 평가를 할게요. 일단 저기 간판이라 해가지고 목살 바베큐를 시켜봤는데 목살 자체는 그냥 숯불 목살 구이야. 아무 양념이 안 돼 있어. 그런데 요 소스, 요 소스가 다 해. 거의 요 소스가 다 해. 그냥 목살은 그냥 아무 양념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새우무침. 새우무침은 약간 쏨땀 느낌이에요. 쏨땀인데 쏨땀 안에다가 새우를 넣은 거야. 맛을 굳이 한국 음식이랑 비교하자면 약간 돼지족발 먹을 때, 족발 먹을 때 나오는 그 족발 그 무 같은 김치 있잖아요. 무말랭인가 그거? 무채인가?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좀 달달한, 좀 더 달달하고 새콤한 맛에 새우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뭐 제가 이제 태국 온 지, 그리고 내가 옛날에 방콕도 한 두 번 갔었고 그냥 전체적인 태국 요리 맛으로 봤을 때 막 그렇게 막 출중한 맛은 아니에요. 그냥 뭐 약간 집밥 느낌? 그냥 그냥 평소에 급할 때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여기 볶음 요리집은 10점 만점에 평점 7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이 국수집, 1975년부터 시작한, 지금까지 이미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 돼지국수집. 자, 일단 일반 제일 기본적인 국수부터 얘기할게요. 그냥 돼지고기 국수 1번 메뉴, 제일 그냥 노멀한 거. 육수를 딱 떠드렸을 때, 아, 육수는 진해. 그냥 동남아 전체적으로 육수가 되게 진해요.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조미료 향이 막 그렇게 진하진 않아.
그냥 말 그대로 그 육수에 깊이가 있어요. 육수. 육수 너무 인정해. 응. 그리고 이 안에 돼지고기 국수이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이렇게 한 두 덩어리 들어가 있거든요. 그 돼지고기 돼지 잡내 한 개도 안 나고 막 야들야들해 돼지가. 그 다음에 쌀국수와 쌀국수와 그 돼지고기가 딱 들어갔을 때 와 그 조화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요 태국 고춧가루. 태국 고춧가루는 좀 달라요. 나 요번에 한국 들어갈 때 이 고춧가루를 좀 사갈 거거든. 이 고춧가루는 정말 국물을 확 살려요. 풍미가 더 세죠. 그냥 고춧가루 너무 맵기 때문에 요 정도만 넣으면 돼. 요 정도. 요 정도 딱 추가하잖아. 맛이 그냥 진짜 알큰한 그 맛이 확 와. 그 상태에서 또 이 국수와 돼지고기와 그 다음에 어묵이 들어가 있잖아. 어묵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디테일해. 한 개는 돼지고기 완자가 들어와 있고 한 개는 어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어묵이 아닌 거야. 그 완자 두 개 중에 그 한 개 한 개 다른 거야. 아, 그리고 돼지고기도 돼지고기 덩어리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 덩어리 한 두 덩어리에다가 돼지고기 다진 거. 돼지고기 다진 게 아주 전반적으로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물 떠 먹을 때 이 돼지고기 다진 게 이렇게 떠지는 거야. 보여요?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 국물 뜰 때 이거 보여줘요. 짜깍한 찌개기. 요게 돼지고기 다진 거야. 요게 또 국물이랑 입에 딱 들어가면 이게 풍미를 확 살려요. 살짝 씹히기도 하면서 국물도 맛있어져.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던 그게 아마 만두피 튀긴 걸 거야. 만두피 튀긴 거. 만두피 튀긴 게 딱 이렇게 한 덩어리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진짜 약간 쥐포 맛이 난데 그거를 국수랑 같이 먹었을 때 그 조화도 어마어마합니다. 쥐포 맛이 나요. 여러분들 쥐포 뭔지 알죠? 물론 쥐포만큼 그렇게 막 센 맛이 나진 않아요. 은은한 쥐포 맛이 나. 근데 여기서 오게티. 아 이건 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아, 다 좋은데 아, 이게 들어가 있어. 돼지 간. 제가 원래 순대 먹을 때 간을 뭐 잘 먹는 편이에요. 안 먹진 않아. 야 근데 여기서 이 간을 딱 먹었을 때 간에서 돼지 냄새가 확 나. 돼지 비린내가 확 나. 근데 정말 다행히도 아마 이 조리를 따로 했을 것 같아. 이 돼지 간이 그 돼지 비린내가 국물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게 정말 다행인데 와 이 돼지 간은 냄새가 너무 심해. 먹기가 싫어져. 아 이게 점수를 확 깎네. 여러분들은 달라 할 때 돼지 간을 빼고 달라 하세요. 내가 봤을 때 이거 한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아. 이게 1번 메뉴였고 아 2번 메뉴가 이제 쏠라푼 같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내가 먹은 1번 메뉴에서 뭐가 더 추가됐냐. 새콤 매콤이 추가됐어요. 이 맛이 딱 그냥 중국의 쏠라푼이라는 요리가 있어. 쏠라푼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면 쏠라푼 이거 구글 마이크에 대봐. 쏠라푼 뭐가 나오는지. 그거랑 똑같은 맛이야. 똑같은 맛에 그냥 먹는 거야. 시큼한 거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할 수 있는데 시큼한 국수 별로다. 그럼 이건 비추입니다. 그 다음에 아 이 뭐라 해야 되지? 돼지 감자뼈탕. 진짜 뼈 다 떨어진 거 맞지? 아 나 씨. 있는데 안 주는 거 아니지? 감자뼈탕이에요. 돼지 감자뼈탕인데 육수 일단 국물이 돼지고기랑 그 다음에 어묵이랑 약간 같이 삶았는데 비린내는 안 나. 그 구수한 맛에 그 튀긴 마늘 가루 있잖아. 그거를 쫙 뿌리니까 고소한 맛까지 나. 약간 좀 우동 국물 같기도 하고 근데 돼지 육수의 향도 있으면서 어묵 국물 나 향도 나고 그런 맛이야. 그런데 거기 이 돼지 뼈가 이 감자 뼈가 딱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감자뼈를 이 육수에 우린 거냐 삶아낸 거냐 그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삶아. 삶아서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이 뼈를 다시 꺼내가지고 이 뼈를 직화구이를 해요. 직화구이를 다시 한 상태에서 봐봐. 이 뼈만 봐도 이 뼈에 불에 탄 자국이 있어. 시꺼멓게. 이 뼈를 직화구이를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그릴드 포크 뼈다귀야.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 육수 안에 넣으니까 불맛까지 나는 거야. 만약에 돼지 감자뼈만 평가했으면 8.8까지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싸. 이거 한 그릇에 50바트밖에 안 해. 2,000원이야. 뭘 더 바래. 그런데 아, 이 쌀국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쌀국수에 들어간 저 돼지 간이 난 너무 마음에 안 드네. 가격도 너무 훌륭해. 국수 한 그릇에 작은 국수 50바트, 큰 국수 60바트야. 그래서 여기 국수집 45년 전통을 가진 이 국수집의 평점 대슐랭 10점 만점에 8.4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았다. 8.4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집 앞이거든요. 요번 숙소 앞이에요. 바로 앞이에요. 매일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 와서 일단 한 끼 먹고 시작할 의향도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1일 1 감자뼈탕. 1일 1 감자뼈탕 할 의향이 있어요. 야 이거 다 떨어졌다 하니까 너무 아쉽네. 미치겠네. 내일 대낮에 무조건 여기 와서 이거 한 개 먹고 그 다음에 커피 한잔 하고 스타트합니다.